방장님. 네? 그 토큰 남친 구한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아, 네네. 일단 번호표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일단 네. 서류 면접 진행할 거예요. 서류 면접, 네. 네, 그 3번부터 읽으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돼요. 지능 수준이 거의 짐승인데 가산점을 가삼점이라고요? 아, 저 오타예요. 아, 오타면 고쳐야 되지 않나 네. 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알아서 고칠게요, 제가. 명령하지 네. 마세요. 대가리가 거의 말랑대가리, 벨루가 대가리네요. 아, 저한테 지랄이세요, 예. 근데? 방어기제 펼치시면은 누가 남자친구, 지금 남자 노예 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싫으면 꺼지세요, 빨리. 다 이제 그 조건은 다 네. 부합을 하는데. 아, 다 읽으시라니까요? 다 읽었어요. 아니, 소리 내서 읽으시라고요, 병신아. 아니, 무슨 방에서 독서실도 아니고 제가 저걸 왜 읽고 있어요? 해요, 빨리 그냥. 예? 읽으시라고요. 네 기분에 맞춰줄 노예 구하는 거 아니에요? 꺼지세요. 왜 들어오세요? 아니 꺼지시면 꺼지시라니까요. 아니 다 속으로 읽었다니까요. 아니 꺼지시면 꺼지세요. 에? 아니 꺼지세요. 에? 아니 꺼지시면 꺼지세요. 아, 전 토크온이 이렇게 참 족대지년들이 발광하는 모습 보면 참 역겹네요. 뭐야? 현실에서는 남자한테 아무 눈길도 못 맞추면서 이렇게 넷상에서 여자 목소리 가지고 진짜 얼굴 가리고 저지랄하는 거 보면은 진짜 배떼지 직원 갈기고 싶네요. 소리 깔끔하신데 예. 아, 닥쳐 좌의정 우의정 그지 쓰레기 새끼들아. 남자로서의 자질을 잃은 새끼들아. 일단 나월님 소스는 걔 족돼지 같거든요? 일단? 나월님 목에서 기름 넣... 그쪽은 말갈족 10돼지 그냥 비응신 그냥 액시고와 족대가리 돼지 같은데요? 에? 아니 그쪽은 그 고추가... 그쪽은 제주도 흑돼지잖아요. 진짜? 돼지도 급이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 고추가 한 예. 마리를 안 들려요. 그런데 좀 네. 약간 네네. 그런 그 성기욕이나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성적 수치심을 성적 수치심 드는 욕은 좀 아니죠. 아니, 토크한 여자애들은 뭐 좀 불리하면 바로 그냥 고추 얘기하더라. 그게 무슨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방장님 실제로 고추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고추 드립을 치세요. 현실 세계에서 걸크러쉬를 실천하면 되는데 왜 넷상에서만 실천을 하세요? 그것도 본인이 방장 잡고. 방장님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채팅창에 1번 써주시면 돼요. 저 또 의미 없는 짓거리 계속하고 자빠졌네. 방장님 이런 방제 아니면 아무도 그 남자들이 관심 안 가져주죠. 아 꺼지세요 병신. 너는 다른 방에서도 다른 여자애들한테 너는 도태된 거야. 해줘요. 양몽투님. 네네. 그 말씀해주시면 돼요. 아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네요. 안 사귈래요. 에? 까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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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남자들은 진짜 여자들 거부 안 하는데 네 봐봐 너는 지금 진짜 거짓말 않고 매력이 없다니까? 그럼 비응신아. 나가주시면 돼요. 네가 광태해. 자존심 상해 광태 못하는 년이. 그 나가주시면 된다니까요. 광태하라니까? 모니터에서 벌굴 벌개져가지고 광태 못하죠? 자존심 상하죠? 비응신. 어, 광태 광태 비응신아. 빨리 광태에 접할게야. 광태하라니까? 또 관심에 목말라고 광태 못하는 거 봐. 어우 지긋지긋해. 프로파일님. 네네네. 면접 보러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혹시 미치셨어요? 에? 저요? 남자들이 들어오자마자 방장님한테 시비 많이 걸어요. 아니 본인 면상 보면 화 안 나요? 방장님 이제 벽걸이 그 거울 깨먹은 게 몇 개예요? 아 네 죄송해요. 사과하세요 일단. 네 사과할게요. 사과하시라고요. 사과하다니까요. 아 똑바로 하라고 X놈아. 어떻게 사과하면 되는데요? 육하 원칙으로 하라고. 육하 원칙? X대지는 이 X년이 어디 있게. 맞아. 혹시 면접 보러 들어오신 걸까요? 네 면접이요? 네 일단 간단하게 사전 면접 진행하고 있거든요. 무슨 면접이요? 혹시 그 지능 없으세요? 저보고 지능 없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 제가 지능이 없냐고 말씀드렸거든요. 말을 똑바로 해야 알아듣죠. 말을 똑바로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혹시 내가 약간 아이플레이세요? 개미친 도라이 새끼야. 그 인천나울님 사과하면 올려드릴게요. 죄송하다고 세 번 하면 올려드릴게요. 큰 눈치 계세요. 데미지? 병신 말도 안정님. 쪼개기고 있네. 네? 왜 계속 미스 뜨는 척 하세요? 크리티컬 뜨는데? 아 크리티컬 안 떴어요. 죄송한데 제 방이니까 웃을 때도 허락 받고 웃으세요. 명경님이 갑자기 겨드랑이에서 암모니아 분출하세요? 나갔어 나갔어. 코코카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토콘 노래방계 권위자 인천나을입니다. 저희 노래 좀 가르쳐주세요. 일단 저 청축인지 백축 쓰는 저 쓰레기 새끼 강퇴해 주시고요. 어, 노래 어떤 부분이 궁금... 댕댕님. 댕댕님. 네. 왜 빠개세요? 네 그냥 와, 귀여워서요. 좀 위험 있는 자리인데 지금 귀엽다고 하니까 댕댕님 좀 어이가 없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뭐 노래 듣겠습니다. 어떤 분이 궁금하신데요? 저 그 사랑에 빠지고 싶다. 하세요. 예? 하시라고.
해드린다며요. 아 씨놈이 말장난하네. 병신 재미없는데. 죽닥치고 노래 처하세요. 너무 외롭다. 나는 머리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통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너무 외롭다. 나는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오. 방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차이를 느끼셨죠? 목젖에 흐르는 기름기를 느꼈습니다. 선제필승님 강퇴해 주시고요. 자, 댕댕님. 아, 네네네. 예,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죠? 아, 임찬아연님이랑 카이스님이요? 네. 아, 뭐 감상평을 말씀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고요, 이 돌대가리야. 차이점이요? 네. 그걸 모르니까 여기 왔겠죠? 완전 그냥 독두꺼비 대가리네요. 일단 소리의 질감부터가 다르죠. 발성이 다르죠. 노련하죠. 나올리. 네네. 너무 외롭다 그 부분 해보세요. 너무. 아 잠깐만 다시 할게요. 너무 외롭다. 존나 노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태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환생을 기원할게요. 그 썩어빠진 계신... 저주받은 목소리로는 예. 노래 부르지 마세요. 자, 나올림. 아, 슬퍼. 성대의 쓰임새가 다 다르거든요. 아시겠어요? 꾹꾹까까.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대도 지쳐 쓰러지며 뭘 느끼셨죠, 댕댕님? 지린다. 그런 거 말고 뭘 느끼셨는지요? 차이점. 질감, 발성, 호흡. 그렇지. 정확하게 안 해. 박수 한번 주세요. 누구 신음소리 들려지? 그만. 방금 부르셨던 분도 환생하세요. 그런 저주받은 목소리로는 절대 노래하실 수 없어요. 이번 생엔 연이 없어요. 다음 생을 기원하세요. 저도 한번 들어올 수 있나요? 어떤 중생이죠? 닭갈비요. 닭갈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닭갈비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화음을 올려볼게요. 네, 여기에 이제 조금 비인간적인 소리를 내볼게요. 악기 소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녹음 아니에요. CC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정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어디선가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자, 눈물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노래에 맞게 멜로디가 들립니다.
맘마 왜 맘마 왜 1, 2, 3, 4 It's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s is not It's the jungle, the peaceful jungle The lion's is not We Mamma way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개그 콘서트 잘 봤습니다. 그냥 개그맨 박성호가 예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전에 하던 그런 코너를 보는 것 같네요.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니요 서커스예요. 서커스요? 네 서커스 잘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500원 던져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이 똑같은 볼펜이지만 이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고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됩니다. 제가 대본이고요. 여러분들은 낙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한 명만 더 봐주고 가요. 한 명 더요? 네. 알겠습니다. 무려 우리 앞에 아 뭐였지 가사가? 매일 그댈 만나 돌아보는 식탁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게 사치란 걸 잘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맞으면서 좀 소리를 배우면 10년 정도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방에 있는 모두가 폐급 성대예요. 아! 일단 나월님 소스께 좆대 들었거든요. 일단 나월님 목에서 기름 그쪽은 말갈족 10대지 그냥 비응신 그냥 액시고와 좆대가리 돼지 같은데요? 에? 아니 그쪽은 그 고추가 그쪽은 제주도 흑돼지잖아요. 진짜? 돼지도 급이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 고추가 한 마리를 안 예. 들려요. 그런데 좀 약간 네. 그런 그